제타 가격이 3,600이라 이제 지금 프레스티지. 네, 맞습니다. 3,600이면은 아반떼도 아니고 저라면 그랜저도 삽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지점장님 이제 다시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뭐 끝까지 보셔야 돼요, 지점장님. 역시 이렇게 타보고 겪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져요, 정말. 네. 벤츠 EQS 아시죠? 아, 맞아요. 디자인 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1년 전에 제타 시승했던 영상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분 변경이 된 모델이죠. 자, 오늘 함께 하실 저희 올스페이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만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승호 주임님입니다. 일단 차가 밀리잖아요 지금. 네. 빨리 주행 먼저 해보도록 하죠. 그때 생각해보면은 제타도 은근 주행하기가 편안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실내는 바뀐 게 없네요, 알고 보면은. 조금 디테일만 바뀌었고요. 기어봉 형상이랑 핸들에 신형 로고 들어간 거. 아, 그러고 보니 네. 기어는 그때 티건 올스페이스처럼 네, 그 맞습니다. 디자인으로 바뀐 듯하네. 네. 물론 저희 이제 여러 차례 시승하잖아요. 여러 차 시승하고 편집하고 등등 뭐 전에 있던 일 기억 안 난다 해가지고 실망하지 말아주세요. 주인님 실망하실까봐 아예 폭스바겐 제타 다시 쓰면서 왜 기어를 못 타냐 이런 생각 가질까봐. 원래 근데 큰 변화 없이 디테일만 바꾸는 게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그렇죠. 네, 원래 디자인을 유지하는 거에 더 힘쓴 겁니다. 아시잖아요, 현대기아 차들 보면은 페이스리프트 다 해도 거의 뭐 풀체인지급으로 변경되고 실내가. 뭐 제타는 많이 안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질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이 바뀌어도 질리거든요. 알고 보면. 그때 사셨던 분들한테 이제 배신감을 안 느끼게 할 수 있는 디자인 변경이죠. 그때 올스페이스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폭스바겐은 디자인 변경할 때 뭐 그렇고 차주분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다. 뭐 폭스바겐 항상 느낀 것이지만 유턴할 때 타각이 짧아서 좋아요. 전륜구동 차량이지만 네, 항상 이제 쉽게 유턴이나 코너를 돌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핸들 이거 돌리는 게 너무 가볍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핸들도 부분 변경되면서 변경된 것 같아요. 이 디자인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D컷 핸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네.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랙션 누르는 부분의 형상이 네, 그거 기억해요. 네. 폭스바겐 네. 차량들 부분 변경 전 그 이거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딱딱한 그런 느낌 아시죠? 그 좀 올드하고 그런 느낌인데 이제는 현대식 스타일로 이거 변한 게 딱 느껴지거든요. 티구안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살짝 조금씩은 기억날 듯해요. 이제 또 더 나가봐야겠죠, 이거는. 외관에서 사실 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뭐 외관도 찍어 드릴 거지만 당연하죠.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전고랑 전폭은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 이게 길이가 4cm나 길어졌어요. 4cm. 네. 차이가 사실 안 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이게. 네. 4cm. 그냥 뭐 이 4cm 차인데 뭐 이 차급에서 4cm 커진 거면은 사실 외관 쪽으로 봤을 때 앞에서 1.5 뒤에서 1.5 정도 커졌다 보시면 되거든요. 아유, 뭐 그냥 아주 그냥 손톱 이만큼 좀 미세한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네, 차이 사실, 없다. 네. 길이도 그럼 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다시. 아유,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뭐 분명 이걸 말씀하신 분들도 뭐 계시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저 같은 이제 일반인이잖아요. 뭐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야죠. 약간 서운하네요. 이거 4cm를 인증받으려고 폭스바겐 코리아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엔진이랑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차량 사이즈, 전폭, 전장, 전고 관련해서도 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3cm 늘리냐 마냐, 4cm 늘리는 이 차를 출시할 수 있냐를 끝까지 좀 회의를 거쳐서 폭스바겐 코리아가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기준이 이렇게 엄격한 건 저도 몰랐는데 갈수록 엄격해지는 것 같고요. 네.
뭐 언덕에서도 이렇게 뭐 이건 기억해요. 무난히 잘 올랐던 거.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마침 언덕 오른 김에 그때는 1400cc였어요. 네. 그죠. 근데 지금은 또 1500cc, 100cc가 늘어났네요. 네. 1.5 터보 가솔린으로 1400cc에서 1500cc로 상승을 했고요. 배기량이 늘어나면서 마력도 이제 150에서 160 마력으로 변동이 되었고. 아 이건 기억해요. 토크는 똑같더라고요. 토크는 네, 똑같은데 25.5로 동일하고 중점적으로 볼게 연비가 이제 복합 연비가 13.4에서 14.1 뭐 미미하긴 하지만 이것도 조금 연비도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연비가 좋게 원래 CC가 살짝 높아져도 그 배기량 많은 차량들 아시잖아요. 연비가 좀 떨어지고 그런데 늘어났다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네요. 이게 저는 이게 차가 출시되기 전에 배기량이 높아진다는 걸 듣고 연비는 비슷하겠던지 조금 더 안 좋겠구나 했는데 공식 재원상으로는 어쨌든 연비는 좋아졌어요. 독일의 광역은 세계 제일. 이 한마디면 충분하죠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 제타 부분 변경 된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뭐 솔직히 ID4 역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건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제타 보는 사람들이 지금 뭐 그래도 많은가요? 그럼요.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고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저희가 걸려있던 모델이 T록 그다음에 이거 제타였거든요. 두 개 다 이제 SUV 세단 라인업 중에서 저희 브랜드 중에 가장 컴팩트한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그 두 개 같이 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렇다면 ID4가 얼마죠? ID4가 이제 보조금까지 하면은 서울 기준으로 실구매가는 뭐 다 합쳐서 4,800만 원대고요. 그럼 제타 지금? 제타가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3,650만 원입니다. 저도 이걸 지금 생각해보니까 ID4랑 지금 제타 출시된 지도 서로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뭐 그러니까 제타를 또 봐야 될지 ID4 봐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도 많겠네요. T록 예. ID4 말고 T록. ID4는 네. 잘못 들으신 건가요? T록 ID4. T록이랑 이제 제타 비교 많이 하세요. 사이즈가 두 개 다 준준형 소형급이기 때문에 니즈가 비슷하고 두 개 보시다가 T록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안 됐어요 올해. 그렇죠 아직 안. 그래서 됐죠. 그분들은 그래도 둘 중에 T록이 마음에 들면 기다리시고 제타도 괜찮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이제 두 개 중에 이제 제타를 선택하신 분들이 보통 지금 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신형. 아 여기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겠네요 생각해보면. 제타 가격이 3,600이라 했죠 지금 프레스티지. 네 맞습니다. 3,600이면은 이런 얘기 또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반떼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죠. 그 페이스리프트 전 때도 아반떼 N9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반떼 N을 볼 수도 있고. 아반떼도 아니고 잘하면 그랜저도 삽니다. 아니 그거보다 사실 제가 어제 2박 3일 동안 쌍용 토레스를 네. 시승했었어요. 네. 물론 그건 SUV인데 쌍용 토레스 4류 모델 풀옵션 기준이 3,200이었거든요. 아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폭이 뭐 많을 수도 있는데 그 가격대 차라리 제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 그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제 입으로 말했듯이 요 가격이면 잘하면 그랜저도 봐요. 물론 그렇죠. 지금 신형 그랜저가 비싸게 출시해서 맞다 풀옵션이 뭐 네. 기준으로 제네시스 G80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네. 전에 이제 뭐 그랜저 IG로 치면은 뭐 옵션 안 넣으면 가능도 한 가격이거든요. 근데도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폭스바겐을 타셨던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렇죠. 네. 폭스바겐을 네. 탔던 분들 대신을 절대 안 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파사트, 뭐 CC, 골프 이런 거를 이제 운행하시다가 뭐 그거를 바꾸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다른 브랜드 한번 갔다 온 분도 계시고요. 아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차들을 탔으니까 좀 나이를 좀 드셨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타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폭스바겐에서 비싼 차를 원하지도 않고 중요한 게 큰 차를 원하지도 않는다. 근데 옛날 폭스바겐 느낌은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타. 네. 요거 괜찮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고요. 아니면 생각난 게 있어요. 이제 국산 브랜드만 타다 보니까 이제 한번 폭스바겐도 좀 타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네. 있죠. 네. 그런 분들도 이제 제타 볼 것 같고 오히려 제타 가격이 비싼데 나는 소나타나 아니면 뭐 아반떼 N 사기엔 좀 고성능이잖아요. 사실상 그거는 고성능 보기엔 너무 과하고 그쵸. 차라리 국산차 많이 탔으니까 이제 한번 폭스바겐 좀 대중적인 브랜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것 같아요. 소나타에도 나와가지고 소나타가 지금 신형이 한 5m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길어요. 근데 이게 아빠가 말씀드렸듯이 미미하게 4cm 커졌기 때문에 4cm 커졌어도 4.7m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급 그냥 출퇴근용으로 타시는 분들이 사실 5m 가까이 되는 세단이 필요가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또 선택해 주시는 것 같고, 제타 구매하신 분들의 유형은 마지막으로, 지금은 국산만 얘기했잖아요. 네. 또 이 세그먼트 수입이랑 비교하면은 또 이게 싸요. 아, 그렇겠죠. 네, 1시리즈 A클래스 A3랑 비교하면은 이게 그래도 쌉니다. 사실 국산차는 네. 또 옵션들 넣으면 가격 올라가는 거 아시잖아요. 차라리 그럴 김에 폭스바겐은 또 이거 제타도 프로모션 있나요 이게? 프로모션이 지금 뭐 저희 금융사용 조건으로 1.5% 할인 들어가고 있고요. 1.5%? 네, 거기에 뭐 개별 서비스 같은 거 빠지고 있습니다. 뭐 티구안이나 골프는 내 인기 많은 차종 그때 안 들어간다 했었잖아요. 사실상 제동 성능도 하면서 일단은 지금 완전 급코너는 아닌데 이럴 때만큼 그래도 시트가 잡아주는 건 괜찮아요. 아직 물론 급코너 돌아보면 저 위에서 어떨진 저도 궁금하네요. 반자율주행은 어차피 항상 여기서 썼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차피 저기 가면은 차가 밀리니까 이번엔 거기서 써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컴포트잖아요. 100cc 올라간 거 미미하게? 아니면 그때 전보다도 좀 더 출력이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더 가볍고 깃털 달린 느낌. 근데 저는 올스페이스 2.0을 또 타봤었잖아요. 그쵸. 물론 그거에 비하면 다소 좀 둔한 느낌은 그 있어요. 물론 이건 제타니까 어디 한번 스포츠 모드 보도록 하죠. 역시 스포츠에서도 1.5의 선. 근데 이게 살짝 미세하게만 그 민감해지네요. 2.0 그 올스페이스처럼 완전 민감해지지 않고. 근데 놀란 점이 있다면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그때 훗발에서 좀 부족하다 했었잖아요. 얘는 좀 훗발에서도 괜찮은 듯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래도 차가 가볍고 이제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세단이라. 그렇죠. 세단이 항상 공기저항도 더 그죠. 네, 덜 받잖아요. 훨씬 덜하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셨던 것 같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지금 밟으셔서 RPM을 쓰니까 그렇죠. 추월할 때나 잠깐 빨리 가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또 부족함 없이 주력 그렇죠, 보여줍니다. 아, 여러분들 뭐 칼치기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추월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절대 칼치 그런 건 아닙니다. 차가 지금 없는 한에서 한번 급차선 변경해볼게요. 운동 성능도 이게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탄탄하게 잘 잡아. 이거죠. 이 느낌이 좋습니다. 폭스바겐이 흔들리지 않는 느낌. 네. 좀 스포츠한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제동 성능도 이게 나쁘지도 않아요. 지금 밟아보면서. 저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직 장거리 탄 적은 없었어요. 장거리 탄 적은 얼마 전에 골프로 탔고 보통 아테온으로 다니는데 방금 딱 변경하실 때 그 느낌이. 네, 그게 딱 마스크 느껴져요. 때문에 안 보이는데 좀 미소가 딱 지워지네요. 저는 이게 몸이 이렇게 쏭 쏠려지지가 않아요. 제타만 사셔도 폭스바겐 독일차 느낌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방금 만약에 아반떼였었으면, 아반떼는 아시잖아요. 진짜 N9이나 N 정도는 가야 좀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이건 아주 살짝은 기억하는 것 같거든요. 아반떼 급차선 변경했을 때. 블로그 때지만 그때 물론. 아반떼 이제 그냥 일반 대중적인 차잖아요. 사실 얌전한 좀 그런 느낌이니까. 물론 디자인만 스포츠적일 뿐이지, 이렇게 급차선 변경하면 몸이 살짝 그 좀 튕겨나갈 것 그런 느낌 아시죠? 그죠? 네, 그런 느낌. 아니, 좋아진 것 같은데. 조금 좋게 표현하면 부드럽고. 조금까지 하면은 좀 휘청이는 게 약간 있죠. 네, 네. 제타는 그 독일차에 그 걸맞게끔. 네. 독삼사 아시잖아요. 일단 여기부터 한번 보고. 지금 방금 예. 살짝 그 띡 하면서 근데 진짜 잘 맞아. 잘 잡아. 이거거든요. 예, 네. 이렇게 붙어 가는 거. 아, 근데 네. 이것도 버킷이 지금 있어요. 이렇게 사이드 볼스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지금 돌 때도 스포츠적이게 잘 잡아줘요.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골프 느낌 납니다. 그러면은 잘 만든 거거든요. 이거 네. 젊으신 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네, 대중화되게끔 좀 맞춘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제타는 뭐 물론 이전 때는 아직까지 그런 자신감이 없어서 너무 무리하게 돌진 않았지만 제타는 생각해보면 좀 두 마리 토끼 다 잠깐만요. 여기도 좀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고 할까요? 편안할 땐 또 편안함. 막 달리고 싶을 땐 또 달리면서 좀 하드한 그런 세팅의 느낌. 이 엔진 음도, 그러니까 1.5잖아요, 얘가. 2.0은 아니니까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좀 폭스바겐 많이 타봤으니까 그걸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사이드 미러 크기는 이건 좀 작은 것 같아요. 제타의 한점이라면 전 이거 하나 꼽고 싶어요. 제타 한점. 차가 전체적으로 사이드 미러가 네. 큼지막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요거를 교체하시는 분도 간혹 뵙고요. 좀 이건 관광 미러 그런 걸로. 그렇죠. 관광 네. 미러로 그 유리 자체를 바꾸는 분도 계시고 또 제타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가 아직도 신형으로 나왔어도 수동 접이시거든요. 집이거든요. 아, 여러분 이게 그거 없구나. 사실 2차급의 이해는 해줘야죠. 뭐 요즘 차는 다 전동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접혀야 좋죠. 제가 생각해도 접히면 네. 좋은 것 같고 네. 소비자 입장에 생각하면 그렇죠. 아니 2급의 모든 차들이 접히는데 이것만 안 접히는 네. 좀 편의상 좀 버린 것 같다. 나사가 빠진 것 같다. 뭐 즉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에코돌 두니까 당연히 1.5 이거 느껴져요. 너무 둔하고 그러진 않지만 스포츠나 노멀 뒀다가 하면 진짜 둔한 느낌이 있거든요. RPM을 덜 쓰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네, 폭스바겐이 스로틀 조절 BMW 제가 이거 평가했었거든요. 폭스바겐 역시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스로틀 조절을 여기서 이제 차가 분명 밀릴 거예요. 곧 있으면 밀리니까 여기서 한번 트래블 어시스트 한번 써보도록 하죠. 트래블 어시스트라고 부르나요? 폭스바겐 반자율주행 네, 트래블 어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위에 거 하나 일단 누르시고 네. 됐다. 그렇죠. 네. 네. 아 그러니까 예선 여러 차 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이게 헷갈리잖아요. 헷갈리죠. 네. 어쩔 수 없지만요. 뭔 개소리야? 당연히 지금 손을 떼도 되겠죠. 표시가 돼 있긴 돼 있는데. 아 예전에 이거 없었잖아요. 네. 기억나요. 전에 제타는 그냥 차간거리 조절 그것만 있었고. 네, 직접 조정하세요. 이제 잡아야지 이럴 때. 레인 어시스트도 밑에 프리미엄은 없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가 돼서 그럼 프리미엄을 볼만 하겠네요? 그렇죠. 프리미엄 괜찮아졌어요. 프리미엄 괜찮아졌고 계기판도 프리미엄도 8인치로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요. 프리미엄 가격은 얼마죠? 3,29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3,290에 프레스티가 3,600이면은 네. 이제 좀 아무래도 프리미엄 좀 봐라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폭스바겐이. 맞아요. 네. 프리미엄의 상품성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왜냐면은 아반떼를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요. 저는 만족해요. 지금. 아마 제타 프레스티지 정도 옵션에 아반떼 옵션 넣으면은 그래도 비슷할 거예요, 얼추. 네. 사실 지금 트래블 어시스트도 저는 이제 AI를 웬만해서 믿질 않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끼어들었잖아요. 저런 거는 어느 브랜드 ACC든 잡아주셔야 돼요, 브레이크. 네, 항상 급하게 끼는 거는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준비해요. 네, 맞아요. 어디까지나 보조 기능이라 네. 방금은 잘 멈춰주신 것 같아요. 다시 또 키고 오려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다시 키면 돼요. 네. 그래도 사각지대는 다 들어가 있네요, 이런 작은 미러. 그럼 좋죠, 네. 작은데 미러가 뜨고. 사이드 미러가 아까 나와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예전엔 그래서 이걸 전동이랑 광각으로 해서 시공을 많이 하셨거든요. 6에서 70만 원 이렇게 내시고 지금은 이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저희가 바우처가 나와요. 바우처요? 그러니까 협력 업체가 전국적으로 좀 많이 지정이 됐고 거기 갖고 바우처 갖고 가시면은 무료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출고 이후에 찾아가야 된다는 약간의 번거로움만 오케이면은 네. 사실상 지금 제타는 전동 사이드미러 된 거다. 네. 좀 폭스바겐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네요 이번에. 그래도 이러면 또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죠. 여러 사람 이제 살아오니까 내부적인 구조는 모르는데 네. 돈이 남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남아야죠. 남는 장사야. 기업은 절대 네.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본사가 어떻게 수익구조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 좋으니까 할 겁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받아들인 소비자 입장에서도 공짜에 고쳐주는 거니까. 그러고 보니 계기판도 네. 바뀐 것 같아요. 예전 계기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은 나오진 않네요. 나오고요. 이게 제가 설정으로 꺼놓은 건데 연동해보면은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까지 네. 나오진 않네요. 그냥 조그맣게 한 번 더 눌러야죠. 네. 한번 더 하시면 될 겁니다. 똑같습니다. 네. 이제 근데 동그라미 지금 이런 인포테인먼트 퀄리티 자체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전이랑. 통풍은 당연히 들어가네요, 다행히도 제타도. 그럼요. 안 네.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타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어요. 편의상은 수입차 준중형 중에서는 제타가 제일 좋고요. 네. 일단 통풍이 있는 차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많이 없어요 수입차들 대부분이. 1시리즈 A클래스 다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1차적으로 찾아봤을 때.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동안 제가 터치식 좀 그런 걸로 많이 조작을 해왔었잖아요. 제타도 부분 변경되면서 이것도 터치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물론 그렇게 된다면 제타 가격이 4천만 원은 되겠죠. 그럴 수도 있죠. 네, 4천만 원 될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어디까지나 뭐 이런 것만 변해도 편리하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물론 또 이렇다면 터치식을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터치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려하시는 분들도. 네. 한 50대 중반 정도 좀 되셔도 이런 거 터치 이런 거 좀 싫어하십니다. 폭스바겐 사실 터치가 편한 건 알아요 이렇게. 근데 뭐 버튼도 솔직히 괜찮아요. 왜냐면 뭐 복잡한 구조는 아니잖아요. 돌리기 편하게. 직관적이고 좋죠. 네, 안 보고도 손에만 있고 차만 적응되면 안 보고도 다이얼 같은 거 돌릴 수 있고. 그런 거니까요. 네.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쪽은 무선 충전 때 들어가 있네요. 네.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근데 무선 충전 때 보면은 당연히 가로 형식에 되어 있는데. 네, 저희 가로로. 여기 뭐 수납해도 되겠네요. 그냥 무선 충전뿐만 아니라. 네. 컵홀더도 괜찮네요. 사이즈가 깊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팔각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페트병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여기 부분도 나름 괜찮게 되어 있고. 넓죠. 아니 잠깐만요. 생각해봤는데 티구안보다도 오히려 더. 티구안 올스페이스보다 넓습니다. 아니 잠깐만 좀. 폭스바겐이니까 이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차별을 좀 어떻게 해뒀는지 이게 웃기죠. 폭스바겐은 제타는 또 준준형인데 불구하고 아니 왜 이렇게 넣지? 근데 폭스바겐 진짜 이런 점은 또 재밌어요. 얘기할 때 웃음을 항상 주거든요. 네, 재밌습니다. 만들고 싶은 대로 잘 만듭니다. 네, 잘 만듭니다. 네, 자기들의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나사를 뺐는데도 또 재밌게 느껴지고. 그 고집에 한번 취하신 분들이 재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만드나? 진짜 폭스바겐. 소재는 그대로예요. 똑같습니다. 네, 우레탄 시트 소재, 대시보드 소재, 플라스틱 마감들. 플라스틱 마감 뭐. 네. 근데 여기는 이걸 겉으로 보면은 그 뭔가 우드 표현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멋을 냈죠. 네, 멋을 살짝 냈어요. 플라스틱이지만 우드 결을 넣어놨습니다. 좀 그러니까 파사트처럼 있잖아요. 좀 고급스. 어떻게 보면 파사트의 좀 미니 버전. 그렇게 보셔도 되죠. 그렇게 생각도 돼요. 너니? 좀 오리지널틱하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이게 현대적이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좋아하게끔. 질리지 않아요. 제가 봐도 직관적인 좀 이 실내가 어떻게 보면 저도 마음에 들어요. 이제 폭스바겐이 랑 좀 친해진 것 같은데. 친해지셨을 것 같아요. 아예 친해졌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실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뭐 인조가죽 이게 들어가고. 네,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차를 맡겨드리면 이미 다 이것저것 타보셨으니까. 그렇죠. 아시거든요 느낌을. 마음이 편해요. 근데 사실 저 오시면 마음이 편해. 여러 차를 타니까 솔직히 기억은 안 날 수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기억 안 나는 거. 기억 안 나셔도 직감적으로 그 본능 있잖아요. 네, 갑자기 이게 기억이 나니까 오래 타는. 뭐 아시잖아요. 저 편집하는 것도 하고도. 편집도 해서 다시 보실 거고. 근데 다시 볼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지금 편집 밀린 게 좀 있어요. 편집하면서 쓱쓱 그 장면들이 보이지 않나요? 보이긴 보이는데. 물론 쭉 감상하시진 않겠죠 찍었던 거를. 다른 것도 편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거 올리잖아요. 네. 끝까지 안 봐요 올려놓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바쁘면서야 재밌어요. 그래도 모르면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뭔가 대본 짜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말 하게 돼. 네. 저가 이게 차를 계속 출고차를 소개하는데 똑같은 차 출고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폭스바겐이니까. 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죠. 그게 나아요 그냥 지금. 전에 했던 말 또 할 수는 없고. 안 무거운 게 낫죠. 그래서 저 찍을 때 그냥 대본 없이 직감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맞다 이게 바뀌었고요. 이런 식으로 찍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시트도 폭스바겐 하면 저는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딱딱한 감이 있는데 많이 타면 진짜 익숙해지거든요 이제는. 그치. 네,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한 게 느껴져요. 잔잔하게 쫙 조여놨죠 가지고. 네. 조여놨는데 혹시 요거 불편하신 분들 있을까 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직원들이 보통 타고 있는 차가 중간에 바꾼 직원들 말고 16, 17년도 때 폭스바겐을 많이 타고 있어요. 골프든 티구안이든. 처음에는 똑같은 재질에 똑같이 빳빳했거든요. 그렇게 한 몇 년 타시면은 국산차처럼 부들부들해져요. 부들부들해지면서 아까 코너 돌 때는 또 나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딱딱한 것도 장점이면 장점이고 혹시 이거 너무 딱딱해서 정이 안 가지 않을까 하시면은 타시다 보면은 가죽이 좀 말랑해집니다. 금방 익숙해지죠. 물론 제가 타고 있는 차는 딱딱한 걸 계속 느껴요.
어 그래요? 네, 왜냐면 그거는 왜 안 바뀌는 거야? 이제 일단 10년 된 차이기도 하고 제가 타고 있는 차는 뭐 쉐보레 미국 차 네. 네. 특성인가 봐요. 거기는 또 끝까지 딱딱하게 가는 시트인가 봐요. 포드는 달라요. 포드만큼 다르더라고요. 그래. 포드는 그 이제 장거리 위주띠니까. 폭스바겐은 좀 정이 좀 들었나 봐요. 제 시트가 이제 이 정도 칭찬할 정도면은 정말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이야 진짜 노멀에서도 달리는 재미가 와. 아 그러고 보니까 제타 부분 변경 되면서 여성 고객님들도 더 늘어나셨겠어요? 어 벌써 예. 그 여성 고객분들이 티록이랑 그렇게 비교하십니다. 그게 왜냐면은 사실 그 이전 제타는 뭔가 좀 파사트처럼 딱딱한 면이라고 해야 되죠? 네. 뭐 디자인 컨셉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때 나왔을 때는 좋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부분 변경돼서 나왔잖아요. 네, 서로 보면 이제 느낌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뭐 이따 외관에서도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성 고객들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직관적인 신뢰도 뭐 좋겠다 등등. 그죠. 아무래도 차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위에가 있으니까 매립식이면서 화면 사이즈도 뭐 너무 크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뭐 터치 당연히 잘 되고 커브도 약간 휘어져 있고. 네, 커브도 참. 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 맞다. 이거 이따가 기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기름이요? 두 칸밖에 없어요. 네, 좀 내일 넣었을 겁니다. 아, 네. 제가 아유 이거 못 잡아 돌려보겠네. 그거 다시 돌려봐야 되는데. 그죠? 아니 괜찮아요. 할 거예요. 오, 오. 근데 그렇게 민감하진 않네요. 뭐 가속감. 아, 막 차이 때문에 저희가 좀 출발을 높은 속도에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뭐 이미 테스트 다 했으니까 저 아까 코너. 근데 진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좋죠. 네, 너무 좋아요. 가속감도 이게 너무 무난해요. 평상시 타기에도 답답함도 없고 대중적인 브랜드 이유가 다 있죠. 네. 와, 저는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뭐 국산차 토레스 가격 뭐 좀 처음 주행했을 때는 아, 그 가격에 그 차량들도 있는데 근데 또 막상 타보면은 아 그래 제타를 봐도 그쵸?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 지점장님 이제 다시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뭐 끝까지 보셔야 돼요 지점장님. 역시 이렇게 타보고 겪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져요 정말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아시겠지만 무조건 시승을 해보세요. 네, 시승 해보시고 네. 최소 시승이라도 귀찮으시면 전시장 가서 차라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시승하는 게 나아요 보는 거보다. 시승 한번 해보면 좋죠. 경험해보고 좋고 인터넷으로 너무 그 가격이랑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살 거 사실 없어요. 네 그러면. 고민이 너무 돼요. 아, 이 차 살까? 뭐 저 차 살까? 너무 고민이 돼. 네. 못 사요, 그러다가. 그래서 시승 꼭 해보고, 아, 그래. 이 차가 마음에 들어. 그죠. 네, 그렇게 해보는 게 나아요. 네. 너무 고민해도 안 좋고. 딱 컷 해야 됩니다. 네, 컷 해야죠. 이 사이즈에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여기서 컷. 거기서 컷. 딱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뭐, 제 차 사실 설명 드릴 게 뭐 많이는 없죠. 아시잖아요. 부분 변경 뭐 된 거 사실상 뭐 많이 변경된 거 없고. 뭐, 주행이 즐거웠고. 뭐, 이따 외관에서 특히 뭐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외관 실내에서 보도록 하자. 아유, 오늘. 이렇게 토요일날 휴무신 데 나오셔서 아유 아닙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Z타의 앞모습을 오래간만에 보게 되네요. 일단은 가까이 가서 보죠. 네. 네. 가까이 가서 그런 다음 전체적으로 봐보고요. 예, 예. 이거 그때 전에 매트릭스 LED는 안 들어갔었죠, 이거?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들어가고. 이번에 들어가는 예, 거예요. 예. 부분 변경되면서 들어가는데 라이트 형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전이랑 비슷하게 느껴질 예. 수도 있어요, 이게. 그죠. 라이트 예. 형상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큰 변화는 없고. 아, 근데 이게 좋은 예. 것 같아요. 이거 뾰족한 라인인 거죠. 아, 제가 왜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이 그릴 있잖아요. 원래 그릴 하면은 그 아시죠? 이렇게 세 줄만 그냥 그려져 있었고 파사트처럼. 이걸로 변경됐으니까 뒤로 가서 한번 보죠. 제가 생각해봤을 때 앞은 아예 그냥 풀체인지급으로 변형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이미지가 많이 유해해졌죠. 좀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뀌었고 그 전에 가로라인이 굵직하게 크롬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로고 옆으로 네. 이렇게 네 보여요. 이렇게. 아, 그렇게만 강조가 됐고 뭐 지난번에도 사실 젊게 보였었지만 이제 이걸 보니까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예전엔 좀 중후한 느낌 그죠. 파사트처럼 네. 그런 게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여성분들도 보기 좋게끔 그니까 좀 젊어진 느낌 있잖아요. 이런 그릴만 바꿔도 벤츠 EQS 아시죠? 아, 그 디자인 좀 벤츠 전기차 네. 모델들이랑 그릴이 그것만 이제 좀 하이그로시 유색으로 칠하면은 비슷한 느낌 나겠네요. 아, 네. 그리고 저거 밑에 이것도 역시 여기 그릴 밑에 여기 부분 여기도 변형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저기 안개등 쪽 디자인도 변경이 됐고요. 그 전에 사실 안개등이
그 주황색 불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LED 라이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도 아 이게 지금 빛 때문에 그런 건지 집어내는 라인도 있잖아요. 그죠, 라인도 좀 매겼고요. 아 네, 매겼어요. 네, 전에는 라인도 먹인 겁니다. 전에는 안 먹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뭔가 그냥 우리 평범하게 보던 소나타나 그런 K5처럼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라인 친 게 딱 보이네요. 그리고 색상 때문에 그런 건지 아 만약 이게 블랙이었으면 파사트처럼 좀 포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아, 근데 이건 중간 정도 그렇게 느껴지고 여성분들도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디자인 무난하고 뭐 과하지도 않고 맞아. 세련미도 있고 뭐 그냥 대중적인 느낌. 좀 스포츠하고 다 나이 드신 분들도 좋아할 수 있게끔. 뭐 이제 그렇다면 설명할 게 이렇게 또 사실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또 시간도 그렇잖아요. 해가 질지 모르니까. 아 근데 보호님도 진짜 좋아요. 너무 최고야. 제가 봐도.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아 옆에서 혹시 뭐가 변형이 된 거? 저는 이제 모르겠거든요. 일단 변형이 된 게 말씀드렸듯이 길이 4cm 길어지면서 그게 많이 차이는 안 나겠지만 4cm니까 그렇죠. 뭐, 앞에 뭐 1.6 뒤에 1.6 이런 식으로 해서 4cm 정도 길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그걸로 인한 이제 디자인 변화가 약간 있다고, 차가 좀 더 길고 밸런스 있게 보인다 이런 디자인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휠 같은 경우도 이제 인치수는 17인치로 동일하고요. 네 가까이 가서 보죠. 네, 알로이 휠인 것도 동일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반듯한 모양을 좀 주면서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런 휠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전에는 약간 회오리 모양으로. 근데 지금은 네. 좀 날개, 그러니까 바람개비라고 불러도 되고. 아 이렇게 보니까 저 검은 라인들만 보잖아요. 네. 그럼 뭔가 스포츠성 그런 강조하는 듯한, 그러니까 칼날을 휘날듯한 그런 거.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도 느껴지거든요. 휠도 이쁜 걸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 또 이 모양 또 세모. 그러니까 휠을 한 세 가지로 보게끔 나뉘어진 것 같아요. 이 뾰족한 거랑 검은 거랑 이거 실버. 어떻게 보면 스포츠한 경향도 있고, 근데 좀 마치 서양 만화풍 그런 이미지도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이 휠 보고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도 이건 좋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뭐 그랜저 아시잖아요. 그랜저 휠로 좀 이렇게 비슷한 거. 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빛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에도 이 라인 찝는 게 있었나요? 이런 것들? 라인은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저희 차들의 특징이죠. 선명하게 라인을 이게 아무래도 지금 넣는다는 거. 네 이번에는 좀 지금 석양이 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빛이 또 너무 잘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잘 받으면은 애가 매력 포인트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빛을 지금 받으니까 네 이게 똑같은 색이잖아요. 그렇죠. 네. 색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네, 색이 다르게 보이면서 이 차가 뭔가 매력, 매력 있어 보이고 차가 입체적으로 네. 보이죠. 그리고 이게 패스트백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A필러에서 C필러 내려오는 게 살짝 그 패스트백 라인을 준 것 같아요. 그 라인을 줬을 뿐더러 이 트렁크도 공기저항 뭔가 잘 받게 생겼? 그런 느낌? 이렇게 보세요. 와, 진짜 전에는 제가 그렇게 잘 안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부분 변경되면서 뭔가 옆도 보기가 날렵해진 느낌이 있어요. 제가. 멋있습니다. 만약 이게 색상도 바뀌었다 그럼 더 좋았겠죠. 아 근데 이 색도 무난한 색이니까 전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색상이잖아요. 이것도요. 뭐 야 진짜 이게 차가 준준형이죠 얘가? 준준형이죠. 준준형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기분 탓인지 길어 보이네요. 좀 중형 사이즈답게. 얘가 4700 몇이라고 했었죠? 4740mm니까요. 아 아까 토레스 얘기 나왔었는데 토레스보다도 더 길어 보여요. 이러니? 토레스가 4700mm거든요. 전장이. 아 옆은 뭐 변경된 게 없어 보여도 또 이렇게 보면 뭔가 변경된 거. 풀체인지급처럼. 그럼 이제 또 해가 지니까요 뒤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죠. 근데 뒤는 솔직히 그냥 똑같아 보이는데. 아 근데 이건 있어. 가까이 가서 봐야 돼요 이거를. 테일램프 전에는 이것까지는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세 개짜리 이런 것 등등. 그냥 이거 이것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그냥 직선. 근데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아테온처럼 그 아시죠? 그거 딱 들어간 게 느껴지고. 하단 범퍼 디자인 좀 바뀌었고요. 여기 이쪽 보시면은 잘라놨죠 라인을. 아 갑지게. 여기까지 다 잘라놨구나.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낀 건데 이거 여기 부분도 다 그냥 다 매겨놨네요. 이거 자체 LED 여기 깔맞춤으로 예. 이런 느낌. 예, 전에는 안 매겼던 걸로 기억했어요. 딱 각을 줬습니다. 와 제트 사실 가까이에서 안 보면은 그냥 똑같아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많이 봤으니까 자세히 보고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뒷모습도 가까이 가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러면 변경됐고
뭐 머플러는 당연히 페이크 자체 들어가 있진 않은데 이거는 있네요. 그냥 이렇게만. 네, 크롬 라인으로 강조를 했고요. 아, 이것도 크롬이에요? 이것도 이제 바뀐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 하단에 라인을 하나 넣었다는 거. 뒷모습 부분 변경도 어떻게 보면 좀 변화 포인트를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로고도 저희 실용 로고로 바뀐 거고요. 아, 저 사실 뭐 이제 뒤는 그렇게 설명드릴 게 어떻게 보면 없으니까 바로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네. 하죠. 아, 이게 헷갈리는 게 네. 뭐 당연히 전처럼 수동이네요. 공간 보세요 지금. 아 근데 준준형 차 중에 트렁크는 제일 진짜. 크지 않을까. 저도 가만 보세요. 아 물론 잠깐만요. 여기 높이도 아 이렇게까지는 열 수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열기는 어렵네요. 그래도 트렁크 공간 이 정도는 높은 것 같아요. 네. 높고 네, 폭도 괜찮고 이 정도면 뭐 마트 장보기뿐만 아니라 뭐 살짝 좀 여행 갈 때 가족 여행 갈 때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공간이면은 그리고 이런 곳의 마감 같은 거 보시면은 정말 신경 써서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 가장 저희 브랜드에서 밑에 포진되어 있는 차지만 이런 마감 같은 건 또 깔끔하게 해놨고요. 네, 보면은 용접하는 그런 접합 네. 처리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야, 이 무슨 폭스바겐은 그래서 내구성이 괜히 좋다라는 말이 다 있는 거고 폭스바겐도 알고 보면 좀 패밀리성 그런 거주성 좀 신경 많이 썼나 봐요.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이 차는 그냥 수동형 들어간다는 것만 네, 보시면 되고요. 이제 뒷자리 가봐야겠죠. 준준형 치고 뒷자리 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봐요 지금. 한 주먹 두 개는 아 그리고 시트가 여기 원래 딱딱한 거 아시죠? 플라스틱으로 줬는데 대부분 차들 근데 이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지기 부드럽네요. 주먹 한 두 개는 들어가고 근데 이쪽은 뭐 송풍구 그런 거 같고 그냥 열선 두 개만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아 여기는 뭐 수납 공간 그런 건 들어가 있진 않네요. 그냥 비어 있고 근데 이게 패스트백 라인 살짝만 졌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머리 공간도 충분히 남아 두실 수 있고 이 정도면 180 몇인 분들도 앉을 수 있나 봐요? 충분히 앉으실 수 있어요. 네 엉덩이 빼서 이렇게 앉아도 되겠고 지금 이렇게 그럼 더 나오죠. 근데 시트 디자인이 이거는 줄무늬가 더 많이 쳐져 있는 것 같아요. 티구안 그거보다도. 근데 시트 디자인은 정말 단조로운 것 같아요. 아우디처럼 좀 그런 느낌. 근데 뭐 두드려보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탄탄하긴 해요. 이렇게 두드리면. 근데 직접 앉아보면은 적응돼요. 이제 편안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버킷 사이드 볼스터가 좀 있기 때문에 코너 돌 때도 그렇게 무리는 없었어요. 설명이야 그냥 여기까지 드리면 뭐 될 것 같네요. 더 왜 설명 드릴 게 뭐 더 있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냥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부분 변경된 제타 아 오늘 진짜 해가 지고 있으면서도 토요일이니까 즐겁게 시승했고요. 휴무이신데 괜히 저 때문에 나와서 기분 상하셨을 것 같은데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기분 상했으면 안 불렀죠 제가. 뭐 이제 사실 인연도 많이 맺었잖아요. 오래 붙죠. 네. 신뢰도 서로 하는 사이니까요. 그럼 뭐 영상 얼마나 편한데요 제가 팬분님 부를 때마다. 저희 차 잘 알고 계시고 영상 편집도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연락도 와. 아 그럼 다행이죠. 많이 와. 아, 아시겠지만 네. 아시겠지만 뭐 폭스바겐의 차량 구입 상담 등등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 그러면 명함. 제 얼굴 가려지겠지만 걸어둘 테니까 신승호 주인님 강남 신사전시장 폭스바겐 클라스 오토 여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무튼 오늘 날씨도 추워요. 오늘 사실 네. 쌀쌀해졌어요. 쌀쌀해져서 여러분들도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오늘 아무튼 지금 해도 지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사실 저 드림카 볼보인 건 아시는데 그래도 폭스바겐 괜찮죠 뭐. 그럼요. 근데 폭스바겐 진짜 좋아 이렇게 친해졌을 정도면 제가 진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기승기 마치겠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